후포 등대낚시 권칠성 대표님으로부터 후포 방파제 뱅이돔 낚시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, 사장님. 예, 후포 방파제는 울진권에서 가장 유명한 방파제 낚시터 중 하나로 이 규모도 크고 또 낚시 여건도 좋아서 계절 바꿔 가면 다양한 어종이 배출된다고 들었습니다. 예, 특히 뱅이돔 낚시터로 아주 유명합니다. 예, 뱅이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년에 한 두세 달 빼놓고는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뱅이돔 시즌 설명 좀 해주시죠. 시즌은 4월 달부터 시작해요. 4월 달, 9월 달, 9월 달부터는 이제 시알이 30에서 35, 8 그런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 뱅이돔 시알이 제일 굵은 시기가 제가 듣기로는 한 10월, 11월 요 가을 시즌으로 듣고 있거든요. 10월 달부터 예. 12월 달까지. 예. 아,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여름 시즌이 열렸습니다. 그러면 지금 6월부터 8월 요때는 지금 뭐 동해안 뱅이돔 또 어떻게 보면 피크 시즌인데 국포 쪽에서도 요 시기에 뱅이돔 낚시를 많이 하죠. 하는데 이제 장마철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알이 좀 굵어지고. 아, 그러면 지금 낚기, 여름에 낚이는 뱅이돔 CR이 어느 정도죠? 여름에는 20에서 25, 27. 27cm 정도고, 아, 뭐, 그래도 뭐, 아주 잔챙이급이나 이런 것보다 평균 CR은 좀 그 25cm 전후로. 25, 23. 아, 그런대로 또 괜찮은 편이네요. 예, 시즌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